근데 뭐 한 입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맛있으니까 계속 먹잖아. 맛있어. 양배추에 싸 먹겠습니다. 고구마랑 같이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. 아, 슈프림 치킨을 앞에 두고 닭가슴살만 발라먹는다. 아우, 이것도 어떻게 뺐는데. 근데 나는 술도 그렇게 마셔주는지 몰라가지고. 뭐,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드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.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맛으로 드셨는데. 그냥 사람들 어울리고 같이 사귀려고. 그거 치고는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네, 맨정신으로는 사람들이 잘 못 어울려서. 들어가도 되고. 너무 예상적이었어. 아, 그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. 사람 다이어트 하면은 맛있는 걸 못 먹는다고.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먹다가 오랜만에 보면 진짜 이거 새로운 느낌으로 막 프레쉬하게 거의 뭐 몇 달 안 먹다가 먹으면 거의 처음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거든. 그게 좋아. 확실히 그런 게 있잖아. 아무리 귀한 음식도 매일 먹으면 남을 게 없잖아. 맞아. 몸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게 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. 그럼 현대, 지금은 영양 과잉이시지. 그래서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날보다도 몇 달에 한 번 엄청 맛있게 먹고 싶어. 다이어트 하는 사람. 오랜만에 과자 맥주도 마시니까 맛있다. 화이트 제로 13.8칼로리 밖에 안 돼. 칼로리도 압도적으로 낮고 맛도 잘 좋아. 근데 별로 안 먹고 싶어. 이게 먹는 거야? 나도 모르게 먹었네. 맛있다. 어제 좀 치워야 되겠다. 눈앞에서 없애야 돼. 오늘 어때?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무게가 좀 많이 늘은 거야. 그래가지고 기분 안 좋았는데 지금 좀 쾌변했더니 몸이 좀 나아졌다. 아니 어제 치킨 먹었잖아. 아 근데 역시 안 돼. 그래 자제해야 하는데. 그래서 역시 안 봐야 돼. 치킨 튀김 맛을 보고 막 그 입맛이 당기더라고. 아 그런 게 입이 터진다는 거야? 그래서 그 닭도 염지돼 있어가지고 뭔가 짭짤하고 엄청 맛있는 맛이 들어오니까 그게 확 땡겨가지고 떡볶이까지 또 먹었거든. 그러니까 역시 안 되나 봐. 난 자제력이 없나 봐.